진들아, 진들아, 일로 와. 어디 가, 너 또? 집에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이제 비 맞고 자꾸 다니 왜 연락하노? 이래 축축한 애가 언제 말이겠노? 오, 나간다. 안 돼, 안 돼. 그래, 할머니는 남무룩하고 무조건 따라가는데도 무조건 진돌이 편이 돼가지고 예. 데리고 나가면 나갔거든요. 어디 가는 거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병원으로 가도록 하다. 그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소리가 들었지 우리는 몰랐거든 왔는 줄에. 죄를 지렸는데 이놈이 환자가 눈물을 쭉 땅에 탁 죽시고 환자가 눈물을 쭉쭉 흘러가지고 우리 사람이 봐도 안 됐더라니까.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지금 할매가 어디 갔는고 싶었다. 할매 돌아가시고 나서는 걔가 완전 영 뭐라카노 방랑자가 되었다. 집에 안 있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더라. 집에도 할머니 계실 때 자주 오거든. 이 집 할매. 옛날에 이 집 할매가 그 할매하고 친구거든. 그리고 언니가 있으면 저를 보면 얼마나 안 됐겠네 싶은 게. 오히려 무작정 나이가 들었다 해서 좁은 공간 안에 보살피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감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. 보다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 가족들이 진돌이의 그러한 성향들을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산책을 가거나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치료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어머니 일로 다니실 거다. 그러니 아침에 신은 문 열면 지가 먼저 쫓아와 있다니까.
예전에는 제가 일 때문에 진돌이랑 같이 못 있었는데 지금 마침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산책도 같이 하고 어머니 빈자리를 내가 대신해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럴게요.